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죽도 못 쓰는, 되게 죽었다고 이래 실패하면 죽었다 하는데, 네. 윤석열 정권은 죽도 못 써요. 네. 죽도 못 쓰는 정권이야. 지금까지는 죽이라도 썼지만은 아무리 실패한 정권도, 이건 죽도 못 쓰는 정권 밑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을 형성했으면은 대표가 누가 됐든 일단은 단결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러지 않아요? 네. 단결해서 뭐 법적 문제 나면은 그때 또 새로운 네. 대표 뽑아가지고 또 다 단결하고. 그렇죠. 예. 대표 말 들으면 되거든. 근데 왜 대표를 욕하고 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꼭 무슨 특위 부대처럼 죄인처럼 대표를 가정하고 말이죠. 형법도 몰라요, 이 사람. 네. 이게 무슨, 그 무슨 같은 정당이에요? 그게 무슨 민주당이에요, 그게?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지지도가 떨어져. 그러면 지지도 떨어지게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. 제가 지지도를 떨어뜨려 놓고는 대표를 욕하거든. 이재명을 욕하고 계속. 예. 예. 국민들이 볼 때는, 이야, 저것들이 무슨, 무슨 재주를 금배지를 달고랑 저렇게 말도 안 돼서 하느냐.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. 예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윤석열 검찰 독재가 예. 볼 때 자기들은 지금 아무리 잘해도 잘할 능력도 없고 뭐 1년 내내 머리 써도 좋은 거 안 나와요. 그건 예. 저는 뭐 자신합니다. 네. 좋은 정책 절대 안 나온다. 그건 저는 자신해요. 네. 네. 국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. 세월이 좋아질 것이다. 천만에 안 좋아집니다. 핵이 오니까 한반도 평화될 거다. 안 옵니다. 더 위험해져요.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면은 빨리 퇴진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. 다시 끌어내려야죠. 네, 끌어야 예. 되는데 그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하겠어요? 자기들이 유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. 네. 두 가지 중에 제일 큰 게 뭐냐. 첫째가 대체 세력 탄압입니다. 그게 뭐냐, 야권 탄압, 야당 탄압이야. 여러분, 세계 정치 사상, 나치나 공산당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에게 가한 압수수색 한 기록이 있습니까? 없어요. 한 개인을. 저는 이재명 대표 자신을 뭐 옹호하거나 그러고 싶다. 네. 그러나 그 압수수색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야당이 뭉쳐서 그게 만약에 거꾸로 보수당이 그랬다면은 민주당이 그런 행패를 저질렀다면은 지금 그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했어요? 천지가 뒤집어집니다. 여러분 민주당 뭐 했어요 그동안에? 압수수색 할 때 뭐 했어요? 그렇게 많이 할 때까지 네. 한두 번은 몰라. 300 몇십 배. 한 개인의 범죄를 그리 할 수 있습니까? 주변 온갖 걸린 사람들, 알기만 알면은, 전화만 했으면은 다 불러가지고. 그 말이 됩니까? 그게 정치입니까? 네. 그러잖아요. 이래서 나는, 어쨌거나, 지금이라도. 네. 빨리 나는 그 합하는 방법이, 민주당이 단결하는 방법이, 혹은,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엉성하게 한 거고, 제가 문제 제기한 걸 치고,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,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. 네. 안 이루어지면 다 허탕이에요. 예.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냥 80-90%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냥 정권 퇴진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럼 뭐냐? YS까지도 그 민주당 세력을 넣어야 됩니다. 그렇죠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천 마찬가지. 그러면은 YS 때 장관이나 뭐 그 대통령 임명직을 맡았던 사람부터 장차관부터 뭐 국회의원 네.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선에 그 대표 뽑고 YS 다음에는 그다음 DJ 때 또 그 밑에서 권력의 덕을 받던 사람들, 네.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네. 권력의 덕을 받던 사람들. 문재인 때 권력의 덕을 받은 사람들, 그 사람들끼리 우선은 내부 회의를 딱 거쳐야 돼요.
통일해라. 그 다음에 그 내 세력들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. 네.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러냐. 왜 이걸 우리가 이런 부당한 정권을 밑에서 우리가 서로 고생하면서 서로 끙끙거리고 서로 언제 날 잡아가지 않냐. 내 혼자 빠질라고 그냥 조심이나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. 논의 해보란 말이에요. 다 대표들이 모여서.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. 네. 잘못한 걸. 지금이라도 빨리 민주당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얘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. 그러면 다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해요. 잘한 건 우리도 다 알아요. 국민들도 지지해서 자기들이 집권했고. 그렇죠. 그럼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집권한 동안에 계획을 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. 네. 제일 큰 죄가 뭡니까? 권력 뺏긴 거예요. 그러잖아요. 권력 뺏겨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 네. 전체가 위기고 민족사 전체가 위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? 그걸 안 하고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네. 지금도 자기 바운다리 자기 바운다리만 지키려고 그게 옳습니까? 저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. 기득권에 다 취해 있다고? 예. 아주 제가 보기에는 예.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.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저도 예.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. 네. 그러나 아 이거는 정치인들 입에서는 안 나올 거다. 네. 이런 말을 눈치 보기 때문에 아, 뭐 지금 아무 덕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날 미워해도 좋다. 내가 해야겠다. 자,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아까 두 가지라고 예. 하셨는데 예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진보 세력도 그냥 계속 민주당만 대고 욕을 하거든요. 네. 진보 세력들이 뭘 잘했어요? 잘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. 어? 자기들 반성 언제 했어요? 자기들 잘못은. 진보 세력도 그거는 진보 정당 하는 분들부터 네. 우리를 포함한 제야 진보 인사들 전체가 다 그동안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. 왜 이런 역사적인 위기를 맞았느냐는 것을 다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그 단계가 없으면은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. 그야말로 마음속으로 아 이제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되겠다. 믿음을 줘야 됩니다. 그거는 반성과 성찰이다. 예. 첫 번째가 예. 말씀이신 것 같네요. 국민 앞에. 예.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예. 정권 뺏긴 거. 그래 하면은 금방 시대가 달라질 겁니다. 네. 예. 이런 정권을 탄생시킨 예. 것은 바로 우리의 예. 잘못이다. 우리 전체의 잘못이다. 아. 그렇게 반성해야 된다고.